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제가 좀 진행을 해놨습니다. 역시 여전히. 잠시만요. 자, 좀 비켜봐. 지금 진행을 해놨고요. 레벨링을 2를 해놨어요. 그리고 폭탄도 좀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한거죠. 2레벨밖에 안 했으니까 얼마 안 했고요. 제가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랑 좀 이제 비교를 좀 어느 정도 해보자면요,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보세요, 보세요. 1, 2, 3, 4, 5, 6, 7 강철까지 7레벨을 찍으면은 이 자동화를 쓸 수가 있었어요. 태강기둥,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4단까지 오게 되면은 4단도 만들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10 몇 렙방 가면은 바로 테크트리를 다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를 찍어도 만들기 어렵고 4단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8레벨까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찍고 경제를 찍어야 40코인 찍고 땅을 바로 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시장 쪽도 경제 쪽도 제가 지금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어떤 효율이 바뀌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킬 포인트가 두 개 있죠. 그래서 광물이 나오는, 광물에서 나오는 광석이 40% 늘어난다. 이걸 먼저 찍고요. 뿅. 그리고 스톤 히터 먹으면 어쨌는데. 어쨌든 이것보다는 이거 광물에서 보석이 나올 확률이 10% 증가한다. 엄청 좋은 거예요. 10%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근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팔 때, 삽으로 팔 때 희귀한 아이템을 발견할 확률이 30%로 증가한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은 이쪽을 가는 것보다 쭉 테크트리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채광, 채석장 해금, 이것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것뿐 별로고, 이쪽을 테크를 좀 타고 나가고 싶은데 벽을 죽이면 에너지를 회복하게 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범도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팔게요. 고급 의류. 아, 토파즈가 없어요. 역시 카팔라. 카팔라도 하나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요.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물삽. 가지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쪽 보시죠? 지옥 이쪽 서쪽 땅 하나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꽃이 나와요. 호박이랑 가지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석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석들도 넣어보고, 보석들 저 하나씩. 보석 많죠? 이것만 없어. 이것만 왜 이것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가 2키를 누르고 2키를 누르고 이거죠? 좋고요. 저 여기 와서 좋고요. 넣으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쵸? 상자. 아, 열쇠가 필요해. 그쵸? 자, 열쇠 하나 만들고 뭐 주는지. 야, 아, 물삽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선은 패스하고요. 자, 이제 가서 폭탄을 팔겠습니다. 그러면은 14,000원.
14,000원 돌파를 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볼, 이제 예전에,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이쪽 있죠? 이쪽에 던전이 하나 더 나와요. 던전. 각 지역마다 던전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에 던전이 나오는데, 여기 던전을 정말 좋아요. 예전에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한번 볼게요. 던전 안 나왔죠? 던전이 나오면 좋겠는데, 던전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던전. 그럼 전 돈이 12,000원 있고, 물삽 했죠? 물삽. 여기서 열쇠 두개 만들어야 되겠죠? 열쇠. 토지구이.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다 죽이고, 여기서 상자를 또 하나 따야 되는데, 2,400원. 2,280원. 3,200원.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제발, 제발 던전. 제발 던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가볼게요, 여기. 아이템 두개 나왔다. 던전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저게 만약에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꿀팁인 거거든요? 오케이. 극복의 증표. 이것도 사용을 해서 체력. 체력. 한칸 늘어났죠?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화석, 고고학. 고고학에서 땅 파면은 나오는, 야. 땅 파면은 나오는 이거, 화석.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재밌어. 이게 하나하나, 이게 더 많아졌다고 해요. 이제 컨텐츠가. 여러분들도 쭉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고. 됐죠? 저는 토파즈 113호. 야, 사자. 사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가방.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4칸 추가되고, 보급 의류를 4개 제작하고, 여기서 더블이 뜨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 여기도, 여기는 뭐 그닥 없네요. 또 강철. 강철은 뭐 그닥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와, 나오는 것 봐. 와, 나오는 것 봐. 더좀 요거. 그다음에 던전이 밑에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아, 막 많죠? 오케이. 야야야. 아, 나 슬라임도 많다. 오케이. 보석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토지, 다리, 다리 건설, 건설하고, 여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뭐 주니?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 저는 에나 바나나라고 해요. 그래서 꽃 달라고? 꽃? 자, 꽃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에나의 기쁨. 또? 뭐? 오, 재료 뭐야?
2개? 보급 옷감 2개 가져오라네요.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던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던전인데, 됐어요. 자, 이제 던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여기가 던전이에요. 고대 무덤. 제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 전기를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예전에 아셨죠? 제가 저번에 그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슉슉슉슉 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죽이면 되고요. 열리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이게 상자 있고요. 2. 오케이. 오케이. 제 기억으로는 이쪽인데 전기가 필요해, 전기. 얘가 지나갈 때 열리고 여기다가 이걸 놓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문 열릴 거고. 자, 땡겨, 땡겨, 야, 땡겨요, 땡겨. 와서 이쪽으로 됐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그래야 여기다 놓고 열리고 여긴 어쩌지? 어떻게 했었죠, 이거? 이쪽이었던가? 이쪽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래서 맞짱 까면서 물고기 먹어가면서 한번 끊고 물고기 먹고 다시 덤벼요. 물고기가 좋은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여기서 아,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였나? 이거를 한 번만 깨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깨면 되는데 안 되죠? 이쪽으로 들어와. 열고요. 야. 야. 아파. 물고기 뻗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기서 야, 못 넘기니? 못 넘기니? 이거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했었는데요? 아, 까먹었다. 어떻게 했죠, 이거? 두 개가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가? 얘가 필요한가요? 야, 야, 친구 나가. 이쪽으로. 아이고, 야, 미안하다. 푹, 야, 아파.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될 거예요. 어, 잘 가고 있어요. 상태에서 이쪽 하나 보내놓고
얘로 축구 이렇게요. 됐죠? 문 열렸을 거고 얘네들이 공격할 텐데. 오오오오오 미안해. 야, 나 물고기 좀 먹을게. 나 물고기 좀 먹을게. 됐습니다. 오케이, 열리고 여기서 그쵸, 번개지팡이. 이게 좋아, 이게 번개지팡이. 3번 누르면은 돼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뿅 이렇게 뿅. 오, 됐죠? 먹고 이게 지금 왼쪽 파란색이 게이지예요, 게이지. 파란색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늘어나요.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오. 오. 어? 좋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그 맞다, 이거 통 필요해 이거는. 여기 이제 그 나무대기 두 개가 필요해요. 안 되죠? 오이!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됐는데. 자, 곡괭이 가서 잠깐만. 야, 너 와. 뭔가 이제 꽤 쉽게 빨리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가서 톡. 야, 에이, 일로 와. 일로 와. 해놓고 끌고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됐죠? 치고 뿅 뿅. 뭘 썼던 건가? 지팡이로 하고 이걸 가져왔던 건가요? 어쨌든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아마 이게 루트가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했던 루트가 예전에 막 노가다 하면서 돈 벌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됐고요. 여기다 이제 또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거예요. 다가 여기 바깥에 있는 거 하나 더 가지고 오면은 보스전인데, 여기가 보스예요, 보스. 여기서 돈을 무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철계 나오는 거 봤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여기서 좋아.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됐죠? 그럼 지팡이 바꿔서 들어가고 금방 죽어요, 그쵸? 여기서 철기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가능해지거든요. 여기서 해골 열쇠, 해골 열쇠 먹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이제 본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못 쓰나? 이거 예전에 썼었는데요. 이게 병을 툴바에서 제거하고, 병을 툴바에서 제거하고, 툴바에서 제거? 이걸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나 보네요. 이거 보스 한 방 때리면 죽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열려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스가 있어요. 보스. 이제 보스전인데, 이거 예전에 이걸 썼는데, 못 쓰게 하네요. 이거 다 출발해서 제거를 하고,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이거를 출발해서 이제 저기 지금 안 돼요, 지금 이게. 못 써요, 못 써. 제거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제거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번개 원소. 오케이. 히트 알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썼었는데, 못 쓰게 돼 있네요. 왜 그러지? 왜못 쓰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여기서 저 파이어볼을 한번 탁 쏘면 죽어버렸는데 너무 이게 사기틱이라서 없앴나? 너도 없어져, 없어져.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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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아파,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오, 야,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죠?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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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오, 애들 봐. 이렇게. 야, 이거 잡을 수 있니? 철기노가 다 좋은데요? 철기노가 다 좋아요. 오케이. 꼼수. 꼼수 장렬. 그래서, 피좀 채우고. 꼼수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리어. 또 5대 무덤 완수를 했고요. 극복의 징표도 얻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타이밍, 이제 번개 지팡이가 있을 때한 타이밍 던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재료를 녹아다 하셔도 되고요. 오셔서 지팡이로 여기를 툭툭 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래? 이거 이고요. 그러면 철계 나오죠. 이렇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일로 와서 이쪽 죽이시면 돼요. 이렇게 죽이시면 되고요. 철계 또 없고 이거를 갖고 오세요. 쭉쭉쭉쭉 치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한 타이밍을 어떻게 빨리 하는지, 보스를 어떻게 쉽게 빨리 잡는지. 자, 이건 죽이셔도 돼요. 죽여서 철계를 얻으셔도 되고요. 올라와셔서 여기도 철계를 얻어도 되고요. 상자 없네. 상자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야, 펴 와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오셔서. 여기도 활성화시키고 지팡이를 바꾸고 그런 다음에 숙이고요. 철계를 또 겪고 쉽죠? 들어와서 해골 얻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스몹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네요. 여기서 꼼수를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좀 오래 걸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살짝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보스 게이지가 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보스 게이지가 달아요. 여기서 채워가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저절로 깨집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얘가 고급 강철을 줘요. 고급 강철 하나 얻기가 보석 종류당 하나씩이 들어가고 강철도 두 개 들어가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2, 3분만 노가다를 하면은 고급 강철 및 여러 가지 예나의 물약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쉽게 한 줄 남았죠?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죽었죠? 잠깐만 보세요. 고급 강철 두 개 보세요. 두 개 얻었죠? 이거 얻기 진짜 힘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철계도 16개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템을 꾸준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나와서 또 해도 돼요. 또 경험치도 얻고 경험치는 주긴 하나? 줄 거예요. 이렇게 반복 설계 두 개 또 얻고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철계 이렇게 또 얻고 쇼! 얼마나 쉽습니까? 익숙해지면은 이게 강철로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도 철계 여기 상자 이번에 나오려나? 안 나오네? 아예 안 나오나 봐요. 이제 끝났나? 끝나면 아까운데. 이렇게 끌고 오고요. 한번 와서 밝혀주고. 야야야 진정해. 끌어야겠죠? 끌어. 터치 됐죠? 정말 빨리 하는 거 이렇게 보스노가다. 와 석탄. 이야 두 번 연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노가다 하면은 정말 강철로가다도 쉽고 이제 오토 채광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살짝 살짝 이렇게 오오 이렇게 이렇게 꼼수 이렇게 파랑색 게이지 오른쪽 게이지 보면 되지 않아. 오른쪽 게이지 왼쪽 게이지 보면서 딜링 넣고요. 다 떨어지긴 하지 마시고 차는 게 느려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쉽죠. 옛날에는 이게 그 악마의 주문서가 쓸 수가 있었어요. 이 던전에서. 그래서 보스 앞에서 한 방 팡 쏘면은 보스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노가다를 했었는데 화염 지팡이가 아마 좋아요. 화염 지팡이는 남쪽에서 나오거든요. 남쪽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이시죠? 강철부터 해서 쌓이는 거 봐요. 42개 있는데 42개 2개 30개 많이 모았죠? 가볼게요. 많이 나왔죠? 2개 이것도 2개 이렇게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많이 쌓이고요. 좀 가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가고 무한 반복의 경험치 쌓이죠.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 레벨업 좀 하고 오케이 레벨업 했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 이제 이거 해야 돼. 이거 흑요석이 뭐지? 흑요석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흑요석이 아마 남쪽에 있을 건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쪽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쪽은 완전히 이제 솔직히 이것도 상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끝났고요. 그닥 이제 많이 할 건 없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노가다 하면 되고요. 이제 밑에 이쪽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7,000원 밖에 없는데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뿅! 보이셨죠?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와우 비싸잖아요. 보세요. 2만원 정말 비싸요. 어? 여기는 왜 까졌지? 제가 샀나? 이것도 제가 샀나봐요. 여기서 크리스탈을 얻어요. 여기서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잿더미라든지 그런 거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제트성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There's a light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